킹보다 장이 더 무섭죠. 당연히 당연히 킹보다 장이 더 무서울 겁니다. 압도적일 거야. 이제 동네형을 이기기는 더 어려워졌다. 연타잡기 세계 1위 동네형 연타잡기 높습니다. 자, 5점이구나. 상대 아웃. 야, 역시 무리했더니. 야, 콜라가 아주 예쁘게 날파리 어디가 하면서 날파리 어디가 하면서 그냥 꼬붕 보내고 얼음으로 죽였습니다. 어제 베니마루요. 근데 베니마루는 조스트를 할 수가 없고 어나드 이오리 그, 야, 방금 암호 맞짱에서도 마리가 최강이에요. 태클하고 잡기는 아, 방금 케이스 운영 좋았어요. 야, 암호 까고 거의 한 대도 못 때렸다. 아니 한두 대 때렸다. 야, 끝났다. 암호를 잘 피해놓고 아까 못 끝낸 게 화근이 됐어. 근데 양광선도 킹 지독하게 잘하네요. 아, 야, 이 클라스 보소. 야, 진짜 일부러 태클을 안 잡았어요. 방금 태클을 안 잡아야 세스 바드 맞았으면 끝났는데. 말이 끝났는데. 그렇지, 잘 가라. 빠이빠이 영타. 안녕 안녕. 날파리 아웃. 뿅. 자, 끝. 아, 아까 잘못 고른 거였어. 당신 말이야? 아, 이거 어떻게 되나? 괜히 찍지. 개농락, 개농락. 뚫은 안 되는 거야? 와! 야, 정룡 살았다. 진짜 살았다. 정룡 살았네. 1일, 1일, 1층이었네. 동네 형, 너무 점수 많이 따서 15점 내고 일부러 저. 처음 먹어보는데 졸라 맛있다. 선수 지난번 한중대 때 저와 핸드마와 함께 5대형 클럽에 가입했던. 야, 예전에 5대형 클럽에 포스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막으면 끝난다고. 막으면 끝난다고 제가 말했죠? 노 매너. 야, 아심, 정룡한테 매너를 바래? 야, 아심은 자기와 가족의 생명을 걸고 지금 게임하고 있어. 노 매너는 무슨. 봐줘. 노 매너라도 봐줘. 어나더로 바네사 무한 금지하고 저는 어나더 했는데 제가 졌어요. 이제 국내 갈비천왕이랑 오리지널 세트 두 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굽네 치킨 먹는 중인데 진짜 굽네 맛있습니다. 진짜 받아서 얘기해봐. 나 지금 마이크가 고장나서 지금 형 잘 들려요? 캠에 달린 싸구려 마이크거든. 형 똑같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누구에게나 2000 번개 상대로 계획은 있어. 자, 2000 번개가 암호를 까기 전까지는 다들 계획이 있어. 공공은 암호를 잘 피하는 것도 실력이긴 해요. 암호 잘 도망 다니고 가블 세트 잘 쓰고 끝났죠. 이러면은 아인쉘로 띄우고. 아, 그래요? 히트 드라이브하면 끝납니다. 지금 점프 강과 점프 CD 진초 쓰면 끝납니다. 근데 진초 안 써도 끝나죠. 왜냐면 번개는 방어력이 전캐리 중에 가장 낮습니다. 아인쉘. 네, 마리도 상당히 강하죠. 있냐? 안 잡은 거야? 정말 할 게 없어요. 서서 약발만 해도 안정한 걸로 같이 맞죠? 서서 스 부르고 그 다음에 번개까지 확정.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할 게 사실 랄프가 힘들어요. 또 암호 갈 거예요 이제. 에떼 에떼님 불안한 테이터를 맡겨놓고 스킨 좀 듣자. 와 이거 잘 잡았다. 완전 망했어요. 완전 망. 어? 아 이거 죽였어야 되는데. 아. 공 암호 갔죠? 이거 이길 수 있어요. 네. 아유 이거는 솔직히 사몽이 엄청나게 잘못한 거예요. 해방계가 두만만 잘 가고 암호만 잘 가면 아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맞죠? 아. 신개념 해설, 갈비천왕 먹방 해설, 대종원의 아, 공방식. 알겠습니다. 트리코드 음량 더 줄였는데. 예. 다 버리죠? 방금은 가 근처 강손 다음에 잡았어야 돼요. 어 잘했다 이거. 끝났다. 끝났다 이러면. 오. 하고 필살기 메인커까지 확정이죠. 누르기 필살기 다 뺐어요. 블랙하우스 또 도망갈 수 있거든요. 망했다. 어, 이 사람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지금 사몽은 캐릭터 상상적으로는 최악으로 붙었어요. 페이로 이효리 어렵고요. 이렇게 클락 어렵고 그나마 유리한 건 베니로 라이프뿐입니다. 중국의 거대 스폰 루시비 부탁을 했어요. 중국 선수들이랑 교류하면서 훈련 좀 해달라. 오늘은 상금은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야왕이 요새 폼이 많이 올라갔다. 중간에 그 갑을 봤는데 늦었어요 중간이. 히트 부르고 CD 끝났죠. 점프도 뛰어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점프 뛰다가 점프 백점프 간발이 천해지거든요. 저것만 안 당하면 되는 건데 사몽이 당했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점프 뛰어줄 이유가 없어요 베니마루가. 그냥 서서 약발만 존나 독하게 게임하면 할 게 없어요 플라그 라프가. 캣님 나오면 지금 끝나기 때문에 벨붕이어서 안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죠. 와 끝났죠 동물기 대신에서. 어 근데 어퍼? 어퍼 놀았죠? 하고 피사기. 와 이러면 끝나죠? 이거 방금 엄청나게 잘한 플레이예요 어퍼. 신선이 어퍼 뛸 거 알고 이러면 아 히트 드라이브 끝나죠. 이겼어 히트 드라이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나갔다 들어올게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이거 신호가 안 돼가지고 서로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구라가 앞에다 다 하고 있어 슈퍼를. 야 투지 반사 진짜 미쳤네. 근데 이거 이게 화근이 돼서 야왕 아웃이다. 어디서 투지를 써서 길을 남겨. 잘했다. 떨었다. 오늘 트리엘 이상하네. 아무튼 다행이다. 방금 안전하게 끝내는 거 삽질하고도 이겼네. 아인틀근데 강하오이가 무조건 찍고 들어와요. 야 이거 뭐냐? 케일 장점에 야 속 마초했네. 어? 후! 야, 너. 야, 진짜로 끝내네. 맞아요, 저게 좋은 선택이야. 역시 아웃포네. 나한테 나쁜 거 배우지 마. 지르망이란 소리 들어. 아이씨. 심리전 하지 말걸. 심리전 하지 말걸. 시간 그날 뛸 걸. 그거 할 줄 알았다. 또 너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걸 할 줄 알았어. 못하는 놈이면 그걸 안 해.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하단 깔 줄 알았어 그때.
되냐? 카운터 깔고. 아. 야! 아니 씨. 아, 진짜 내가 말을 말지. 저거 세세스 불렀으면은 린 한 방인데. 야 어차피 근데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어. 뒤에서 도와주는 흑인까지 완벽한 하모니야. 자 오퍼텍스. 내가 핸드마랑 스파링 할 때 오퍼텍스의 무서움 보여줬지. 얼마나 린으로 안 되면은 이겼다. 아이 저런. 아 저런 저 어나더 경직값을 얘 찍긴데 꿀이야. 아 세트로 죽이는 거였는데. 야 저게 뚱끼 뚱끼 뚱끼. 아 이런 야래 야래. 야 와 이거 전혀 안 꿀려. 와 전혀 안 꿀려. 전혀 역전 능력이 있을 리가 없죠. 에이 역시 역시 어차피 이런 결과 나올 거 불보듯 뻔히 알았어. 아무튼 수고했어. 자 농락잼 잘했어 핸드마.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